자, 든든히 먹자. 간식에는 그래도 반응을 그치. 보이네요. 어, 움직이더라고. 아, 처음 다 모여보자. 너는 왜 왔어? 이 뭐야? 깜짝이야. 누구야? 본향이도 왔어. 연주야. 연주야, 깎아 먹을까? 어? 일로 와. 휘야, 움직여. 자, 태양이 태풍이. 옳지, 그렇지. 태양이 태풍이. 가자. 아, 진짜 간식으로 야, 겨우 이렇게 먹나? 호랑이 같이 이렇게. 가자, 뛰어. 자, 뛰자고. 자, 태양이 아. 태풍이. 자, 일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면 줄게. 가자. 그래, 좀 빠른 걸음. 좋다. 잘하고 있어, 태풍이. 가자, 가자. 좀 움직여야 어이구.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순식간에 모여드는 녀석들. 일로, 일로 와. 자, 내려오면 줄게. 아, 간식하네. 이렇게 달라지냐? 너희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역시나 시추 집사답게 시추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토니. 녀석들에게 빙 둘러싸인 게 뭐 한 가족 같다. 응? 그런데 그때 토니의 껌딱지인 월드가 자리를 이탈하는데 오, 수도가 목이 마른 걸까? 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에 참여했던 월드. 하지만 제일 열심히 했어. 그럼 나오라. 은선아, 그치? 월드 내려와. 월드 내려와. 월드 내려와. 안 돼. 토니한테는 늘 1순위였던 월드건만 다른 시추들에게 밀려 칭찬한마디도 간식 한 빗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옆에 서 있는 월드를 외면한 채 간식 뚜껑까지 닫아버렸으니 전생 처음 느껴보는 소외감에 아유 월드 서러울 만하다. 아, 손을 수 있어요. 감상했어. 다른 개들한테 정신이 팔려 월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는 토니를 뒤로한 채 어이구, 어이구, 줄인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월드. 어, 월드 서운하지. 에휴, 먼 곳 온다고 멋지게 차려입고 왔는데 찬밥도 이런 찬밥 핀새가 없네. 왜 이렇게 짠하냐? 어머, 어떡해. 어, 휴지를 배워보자. 아, 귀여워. 어. 간식 맛을 본 녀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시원하게 볼일을 봐주시니 이게 진짜 일이겠다. 8마리가 돌아가면서 아, 자, 뭐. 드림 멘토니 재욱 씨가 남긴 편지 속 인물을 위해 치우고 아이고 또 본다. 여기도 치워야지 여기도 어? 자칫 못 보고 지나친 변을 밟기라도 할까 보이는 즉시 치워주는데 허리 펼 일이 없었겠는데요 진짜 저기 저쪽 부엌 그렇지 거기